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 바로 시작 전, 우리가 시험 시작 전에 바로 확인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러 가시면 대부분 그 상시 시험을 치실 건데, 이제 대기자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하시다가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가 앉으실 겁니다. 그죠? 앉으셨을 때 이제 잠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잠깐 미리 준비한 뭐 단축키라든지 이런 걸 외우시고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시험관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책상을 정리하시고 이제 시험지도 나눠 주시고 그리고 시험지 받고 바로 이제 컴퓨터를 바로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잠깐 설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약간 이런 것들을 손을 봐주면은 1분이나 2분 정도 많이는 5분까지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한번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안 들어가는 곳인데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여기 가시면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이 첨부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또 시험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변경 따라서 또 유형들이 여러 가지 또 달라집니다. 또 추가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한 번씩 이렇게 첨부 파일이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 저번 주쯤인가 첨부 파일이 바뀌었어요. 그요 출제 기준이라든지 뭐 실기 예제 문제를 받아보시면 A형, B형, C형으로 세 가지가 지금 다 예제 문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셋 중에 하나가 시험 유형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한 기능이 한두 개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빠져서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장 앉았을 때, 시험지를 받았을 때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A형들은 그만큼 시험이 좀 단순하게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이 A형 문제들은. 그런데 이제 B형은 약간 조금 달라지죠. 그죠? 약간 달라지고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가 이제 C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C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능도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시면 A형을 받아보셨다면은 무난한 시험이고요. 이제 B형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고요. C형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A, B, C형 중에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공에서 자격평가 사업단 여기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 첨부 파일은 꼭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셔가지고 다운받아서 문제 유형도 보고 출제 기준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자, 시험장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요. 실제 시험 시간은 20분이라 그러면 20분 전에 이제 들어가서 앉겠죠, 그죠? 앉으면 잠깐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해온, 이제 여러분 요약한 어떤 단축키라든지 잘안 외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이 딱 시작되면은 책상 정리를 시킬 겁니다. 모두 다 가방에 넣으시고 옆에 두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가만히 있으면 컴퓨터를 어차피 못 만집니다. 컴퓨터는 락이 걸려가지고 화면이 그냥 움직일 수 없게끔 가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줄 겁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이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설명할 때 시험지를 받았을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대부분 맨앞 표지를 그냥 꽂아두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때 앞 표지 말고, 즉, 세부 지시사항 표지가 있죠. 그죠? 자,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자, 표지를 받으면 우리가 대부분 요걸 채워놓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꽂을 수 있게끔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 꽂아두시는데, 이 부분을 꽂아두지 마시고, 자, 시험지를 받으면 살짝 넘겨서 어디요? 요 부분이 보이게끔 꽂아두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꽂아두면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쭉 훑습니다.
자, 0.5mm 뭐 어쩌고저쩌고 다 보겠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한번 내가 해야 될 수치들을, 즉 연습한 수치들, 그 외에 내가 연습을 했는데 조금 바뀐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하는 겁니다. 미리 캐치하시고, 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미리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을 시작하면은 벌써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팁 아닌 팁입니다. 그냥 시험 전에 이제 미리 그렇게 세부 지시사항이 보이게끔, 자, 시험지를, 코칭된 시험지를 딱 한몇넘 넘겨서 꽂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컴퓨터를 만져볼 시간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그 컴퓨터가 대부분 초기화가 돼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세팅은 사실 시험 치면서 다시 내가 세부지상 따라서 바꿔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세팅을 해두면 다시 시험을 시작할 때그 세팅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을 띄워서 키보드 이렇게 만지라 그럽니다. 이상현지 체크를 하라 그러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미리 내가 시험장에서 사용할 세팅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을 시작하고 한글을 띄워서 할때그 세팅이 미리 체크가 다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단계는 건너뛰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좀 이것도 느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세팅을 다 하기도 전에 벌써 컴퓨터가 화면을 가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빨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를.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빨리 채팅을 해놓고 실제 시험을 쳤을 때그 부분을 내가 손을 안 대도 된다는 거죠.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니까 마우스와 키보드에 손이 덜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분, 2분, 많이는 5분까지도 이 시간을 벌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먼저 한번 차근차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시험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맞춤법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춤법 도우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단어를 쳤을 때, 단어의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이 켜지는 겁니다. 즉, 이상이 있지 않나요? 라고 컴퓨터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걸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빨간 줄이 있다면 이상이 있는 거면은, 아, 뭔가가 이상이 있구나. 즉, 띄어쓰기를 안 했구나. 자, 여기도 줄수 같은 경우 뭐냐면, 원래는 우리 기본은 띄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아, 여기 잘못됐구나를 눈으로 캐치할 수 있네요. 물론, 문제와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띄어쓰기가 안 됐다면 나도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문제와 실제 문제와 열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맞춤법 도움이라는 건데요. 2010에서는,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체크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2020을 확인해 보니까 초기화, 제일 처음에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한글을 넣게 되면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만져도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한글에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실제 띄어쓰기를 해보는 거죠. 그죠? 맞춤법 도우미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그냥 영문 상태로 그냥 AAA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이건 알 수가 없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띄어쓰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여기에 지금 빨간 줄이 나오는데 빨간 줄안 나와요. 지금, 요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됐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제가 컴퓨터에 설정된 이거 2012 맞춤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빨간 줄이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한참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2020에 오류인지, 아니면 이제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BBB 누르고 이랬을 때 지금 빨간 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알수 없는 단어입니다. 단어 사전이나 우리가 한글 단어가 엉뚱한 단어 사전에 없는 단어거나 그러면 컴퓨터 요 한글 2020 버전에서 내장되어 있는 그 단어 사전하고 비교를 해서 이상이 있다면 알수 없다면 밑에 빨간 줄을 꺼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줄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나타나네요. 그죠? 이렇게 늦게 나타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늦게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면 사실 편해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칠때 정신없이 타자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확인할 때 보면은 내가 오타가 생겼는지,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오타가 생기면
그걸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 빨간 줄이 딱 나왔다는 거는, 아, 이상한 단어구나. 내가 중간에 단어를, 철자를 잘못 친 거예요, 그죠? 그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요걸 지금 우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이렇게 AA 쳤을 때 빨간 줄이 나오느냐, 또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쳤을 때, 한글로 여러분 이름을 쳤을 때, 그 빨간 줄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도 단어 사전에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지금 같은 조금 늦어요. 자, 이걸 확인한 방법은 간단해요. 도구에 가시면, 자, 환경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맞춤법 도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자,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대실 건 없습니다. 이거 들어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한번 AA 쳤을 때 빨간 줄이 나왔다면은 제대로 체크가 된 겁니다. 또는 도구의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맞춤법 누르시면 맞춤법 도우미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요거 편집 탭에 맞춤법 도우미 작동을 체크하라. 즉,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확인만 한 방법을 드린가요? 자, 그리고 자, 도구의 글자판에 글자판 자동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요것도 여러분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기능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 어떤 한글 영어 변환을 할때 잘못하셔가지고, 자, 영문 상태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치는데, 아, 잘못 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백스페이스로 지우죠, 그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우고, 다시 한글로 바꿔서 대한민국이라고 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되어 있다면은. 자, 영문 상태에서 제가 모르고, 한글을, 대한민국을 입력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했어요. 아, 이 잘못했죠? 아까처럼 지워서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내가 타자를 했다면 한글이었는데 영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엉뚱한 단어잖아요. 엉뚱한 철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띄어쓰기만 치면은, 아, 큰, 이 한글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한영 키를 안 누르고 잘못 쳤구나라고 판단하고, 반대로 영문을 한글로 바꿔줘요. 자, 보십시오. 띄어쓰기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내가 한글 상태에서 코리아라고 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상태에서 지금 코리아라고 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KOREA라고 쳤어요. 당연히 이상하죠, 그죠? 한글 단어가 아니니까, 그죠? 한글 단어라면 상관없지만 이상하면은, 자, 이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얘가,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한영 키를 안 눌렀구나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영어로 바꿔주죠, 그죠?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뭐냐면 한영 자동 변환이라는 겁니다, 그죠? 글자판 자동 변환. 이전에 용어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글자판 자동 변경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게 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오타가 생기고, 원래는 이제 그 단어가 맞는데 잘못해서 바뀌면 또 지워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10에서는 그랬어요. 2010에서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지워주고 다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2020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기 전까지는 그 철자가 바뀌질 않아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제 잘못됐느냐 판단을 해서, 자, 바꿔줍니다. 영어와 한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게 불편하신 분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여기 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자, 요걸 어디서 하냐? 도구의 글자판에 간다는 거죠. 도구의, 자, 글자판에 가보시면 여기에 글자판 자동 변경이라고 있어요. 요게 바로 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한번 쳐보시면 돼요. 혹시나 모르니까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문 상태에서 입춘이라고 친다거나 했을 때 스페셜 입춘으로 바뀐다면 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불편하신 분들은 도구에 가서 끄시면 된다는 거예요. 글자판에 가서 글자판 자동 변경을 끄십니다. 자, 끄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영문 상태에서 입춘이라고 치더라도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변경이 없었죠, 그죠? 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손댈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요것들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체크를 해야지 하시라는 겁니다. 자, 쪽 윤곽 하기는 뭡니까? 쪽 윤곽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금 같은 쪽 윤곽입니다.
이렇게 종이의 끝부분이 보입니다. 자, 쫀윤곽을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쫀윤곽을 확인 안 하고, 자, 이게 보기에 쫀윤곽을 체크를 안 했다면, 자, 보기에 가셔가지고 쫀윤곽이라는 걸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겠죠? 글을 입력하는 거는, 그죠? 자, 뭐가 안 보입니까? 머리말, 꼬리말 또는 쪽테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머리말, 꼬리말, 쪽테두리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태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해요? 보기에서 쪽윤곽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어떻게 머리말, 꼬리말, 그다음에 쪽테두리 또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글 상자 넣고 났을 때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보였다면은 우리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걸 체크를 하고요. 또 폭맞춤을 선택해서 우리가 작업이 편하게 큰 화면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요런 것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또 포기에 이제 표시 숨기기 가서 문단보를 체크하라. 문단보는 왜 체크합니까? 자, 여기서 문단보는 뭡니까? 여기서 문단보는 여기 보이는 자, 요거. 요거죠, 그죠? 요거, 요거. 문단부어. 문단을 우리가 끝을 알려줍니다. 시작과 끝을 알수 있게끔 해주는 거. 문단부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없다면은 띄어쓰기를 몇번 했는지 헷갈려요. 두 번, 세번 했는지. 그죠? 한 번은 안 헷갈릴 텐데, 이제 두 번, 세 번에 네번 이러면 이게 세 줄인지 네 줄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문단부어를 주문해서 우리가 띄어쓰기. 또 특히 어떤 문단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보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요 표시가 있느냐. 엔터키를 쳐보면 됩니다. 그렇죠? 엔터키를 쳤을 때 여기 나타난다면, 아, 문단보 체크가 되어 있구나. 즉, 다시 말하면 보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문단보 체크, 표시 숨기기에 보면 문단보 체크되어 있거나, 이런 거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또는 보기에 가서 리본 메뉴에 가시면 문단보 체크되어 있죠. 쪽윤곽, 여기서 확인하죠. 그죠? 자, 문단보, 여기서 확인하겠죠. 그죠? 없어지죠? 나타나죠? 자, 요렇게 문단보는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쪽윤곽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요것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컨트롤 F10을 누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자표라는 걸 쓰죠, 그죠? 우리가 문자표를 주로 정각기호 일반이라는 걸2010 하신 분들은 아실 거, 배웠을 겁니다. 요것도 미리 선택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넣을 겁니다. 별표나 뭐 하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컨트롤 F10을 누릅니다. 문자표가 뜨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기화된 상태에서는 한글 HNC 문자표가 체크가 안돼 있어요. 사용자 문자표 돼 있고 엉뚱한 게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을 내가 시작을 딱 했다면 어떻게 해요? 문자표를 올리면 들어와서 한글 HNC 문자표 누르고 정각기호 찾아서 누르고 해야만이 이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리 예비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컨트롤 F10 눌러서 문자표 들어와서 HNC 문자표를 찾고 정각기호를 찾고, 그리고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 넣고, 넣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시험 시작했을 때, 시험 열심히 치다가, 자, 우리가 문자표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F10 누르고, 바로 한글 HNC의 정각기호로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한번더 마우스를 덜 만져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면요. F9. F가 뭔가요? 한자 변환이죠, 그죠? 자, 한자 주로 어떻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까?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을 입력하고, 대한민국 누르고, 한자 입력 F9 누릅니다. 저는 이제 F9가 잘안 먹혀서 여기서는 지금 녹화하고 같이 먹혀 있기 때문에 따로 누르겠습니다. 한자로 바꾸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F9 누르시면 이렇게 한자로 바꾸게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한자로만 돼 있다. 이렇게 바뀌게 나옵니다. 그죠? 즉,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한자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저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한글이 들어오고 괄호 열고 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걸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한번 바꾸기를 해서 넣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도 마우스 한 두세 번 눌러야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해보는 겁니다. 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주면은 실제 시험에서 한자를 입력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입춘이라고 내가 입력할 거다. 그리고 F9를 누르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F9 누르면, 자, 한자로 바꾸게 뜨고, 이게 미리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바꾸기 눌러도 되지만 마우스로 안 누릅니다. 어떻게 해요? F9 누르고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또는 다른 거에 하나 더 있다면은 방향키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바로 입력 형식이 바뀌어 있으니까 엔터키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입춘이라고 입력되죠. 즉 마우스까지 손이 가는 시간, 마우스 누르는 시간, 두 번, 세번 누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한자도 미리 하나를 입력해서 바로 입력 형식이 어떻게 해요? 한글 갈로 열고 한자로 바뀌게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 넣기 대화상에서 임의의 그림을 선택하고 문수에 포함을 체크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림 넣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림 넣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 불러오는 대화상자가 뜰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그림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죠? 선택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서에 포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저장을 했을 때, 즉, 여기서는 저장을 하게 되면, 감독관 컴퓨터로 그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이 파일이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저장을 문서에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을 빼고 나머지 이 글들이나 이런 것들만, 표나 이런 것들만 넘어갑니다. 즉, 그림은 빠지고 그림이 들어간 장소에 사각형만 표시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나는 분명히 그림을 넣었지만, 실제 시험장 감독관 컴퓨터에 저장되는 거는 이 그림이 빠지고 사각형 틀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2012 이전에는 반드시 이걸 체크를 따로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2020부터는 기본적으로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넣기 할때 반드시 요거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또는 마우스 크기 지정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이 미리 들어가느냐, 아니면 마우스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드래그를 해서 넣느냐, 그 차이점인데, 이것도 불편하시면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편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대부분은 크기 지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안 만져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의 포함을 체크, 마우스 크기 지정이 체크되어 있을 건데 이걸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넣게 되면은 이제 그림 시험장 시험 바로 치실 때 그림 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체크되어 있고 요거 체크 해제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원하는 그림만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바로 열기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것도 미리 해놓으면 그대로 설정이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표 만들기. 표 만들기도 우리가 세팅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표 만들기를 누르고 들어가셔갖고, 자, 줄수와 칸수, 그리고 임의값을 우리가 79로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글자처럼 취급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체크해놓고 해놓으면 시험 바로 치실 때표 만들기를 바로 누르면은 그렇게 줄수 칸수가 내가 입력한 이전에 입력한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엔터키만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키보드 마우스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일련의 작업들을 안 하고 바로 엔터키로 바로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자, 컨트롤 엔티를 넣을 거고요. 자, 보시면 줄수 6, 칸수 5. 미리 제가 세팅해놓은 이전에 이렇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임의값이 아니고 단위 맞춤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임의값을 선택해서 79, 즉 표의 전체 크기가 80까지니까 79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줄수 6개, 칸수 5개로 딱 설정하고 하나 표 만들기를 하나 넣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 넣어가지고 넣습니다. 아, 글자처럼 취급이 안 되겠네요. 그죠? 글자처럼 취급을 반드시 해주시고 만들기. 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줬다면 다음에 이제 시험을 시작하실 때 이제 열심히 치시고 표를 입력할 부분에 가서 컨트롤 엔티를 딱 누르고 자 보시면 6, 5, 7, 9 글자처럼 다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우스 손댈 필요도 없죠? 바로 컨트롤 엔티 누르고 엔터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다다다다다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바로 표 만들기를 미리 세팅하는 겁니다. 자, 만든 표를 우리가 전체 선택한 L키를 누르라. 즉 L을 누른다는 건 뭡니까? L도 있고 C도 있죠, 그죠? 자, 다시 가서 이 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L키를 누릅니다. 자, L을 누르게 되면 뭐가 뜨냐면 셀 테두리 배경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게 바로 L이고요. 라인. L이 라인이란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C를 또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배경이 들어갑니다. 배경. 자, 두개다 외우기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테두리를 들어오든 배경을 들어오든 들어오니까 자, 무조건 우리가 여기 가서 라인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선택할 때는 무조건 L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래 선택한 상태에서 L을 누르게 되면, 자,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거.
자, 여기서 뭐 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선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모양 바로 모양이 체크됐다는 거는, 자, 내가 여기서 종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굵기를 선택하고, 자, 여기서 전체 사각 테두리를 주겠다라고 바깥쪽 테두리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요 밑에 줄이 두 줄이더라.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두 줄이더라라고 하면 또 선택하겠죠, 그죠? 두 줄을 선택하고라고 누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설정된 것이 취소가 되어버려요. 왜? 선모양 바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두 개를 동시에 주고 싶은데. 자,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선모양 바로 적용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아까처럼 요걸 선택하고요. 바깥 테두리를 주고. 자, 그리고 다시 이중선을 선택하고, 0.2mm 정도 선택하고요. 자, 안쪽을 주겠다라고 딱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중선이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대충 적용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바깥 테두리 따로, 안에 따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선모양 바로 적용을 체크를 해제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눈금자가 없을 때 보게라. 기본적으로 눈금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눈금자가 있지요, 그죠? 눈금자 있습니다. 요건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냥. 자, 이것도 보기에 가서 눈금자,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선택하면 되더라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도구 상자 보기라는 게 뭐냐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즉 상시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다. 전기 시험에 가면은 다른 그 학교라든지 일반 학교를 빌려서 그 컴퓨터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세팅이 이렇게 조기화가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들어가 보면은 이전 학생이 만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자, 기본을 없앤다거나 서식이라는 도구상자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황하겠죠, 그죠? 가면서 어디 갔지라고 찾고 손 들고 묻고 하면 벌써 긴장되고 이제 시험이 망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서식하고 도구상자라는 걸 띄워야 되는데 못 찾겠다. 그러면 보여주긴 거니까 보기에 가시면 어디에? 도구상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서식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자, 요걸 체크를 해도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도구 상자에 가서 자, 요거 해제되어 있다면 여기 빈곳 있죠? 빈 곳에서 오른쪽부터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아까 여기 두 번, 세번 가지 않고 한 번만에 그냥 기본 서식 바로 넣어주죠. 기본. 자, 요빈곳 오른쪽 서식. 자, 요두 개는 띄워놓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자, 타자 연습하고, 키보드가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손을 들고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 키가 안 눌러지거나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확인해서 자리를 옮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세팅법은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눈으로 그냥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요거. 5번부터 6번, 7번, 요거 8번,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직접.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험 치실 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보시면 기본적인 우리 2010에서는 바탕이 기본이었는데 2020에서는 걸골이 함초롱 바탕입니다. 크기가 10이고 줄 간격이 160이라는 거. 요것도 누르는 확인하면 되겠죠? 자, 어디 갑니까?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여기 줄 간격 160이라는 거. 눈으로 한번 쫓아가면 가야 됩니다. 그죠?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넘어가시고. 그죠? 만약에 이런 일도 사실은 크게 생긴 안 돼. 제가 가르칠 때는 한두 건이 생겼었어요. 만약에 스타일이 함초롱 바탕이면서, 자,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바탕 그리면서 걸골이 함초롱 바탕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바탕 글, 여기 스타일입니다. 바탕 글인데 여기 돼 있고 함초롱 바탕이고 10에 160인데 이게 만약에 한 바탕 글인데 함초롱 바탕이 아니고 다른 거 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눌렀을 때 이걸 함초롱 바탕이라고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화면 내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다른 걸로 세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스타일에 가면은 내가 기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바탕 끓을 스타일에 암초롬 바탕에 자 이게 다 선택돼 있죠, 그죠? 이게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정 가서 암초롬 바탕으로 바꿔서, 그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바탕 끌만 선택해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함처럼 바탕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거. 시험지를 받으면 표지 말고 세부 지상, 다음 장, 다 뒷면으로 바로 넘겨서 그렇게 딱 놓고 세워두시라는 거. 그리고 눈으로 미리미리 한번 내가 해볼 수치들을 늘 연습한 수치가 아닌 수치가 있다면 확인하시고 익히시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축키들인데요. 우리 자주 쓰는 단축키들입니다. 어떤 것들 있죠? 편집용지, 그죠? 자, Alt WB, Alt WU, Alt JA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요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거였습니까? Alt WB가 아니고 Alt J를 누르고 누른 채로 떼고 그 다음에 B를 눌러야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단축키들은 이제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 단축키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시간이 거의 5분에서 10분 이상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쓰지 않으면 30분 안에 모든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타자가 진짜 600타, 800타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30분 안에 모두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단축키들이나 우리가 만들어 쓰는 단축키들은 확실히 익히셔가지고 금방금 시간을 버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한 5분 정도 남아야 됩니다. 남아서 오타를 발견한다거나 내가 잘못된 걸 확인하고 수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축키를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있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이제 시험 확인, 바로 시험 직전에 확인해야 될 거라든지 내가 직전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